신발은 없으니? 예, 신발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휴, 와인. 예, 안녕하세요. 예. 어이구.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님하고 부자지간의 궁합, 그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게 됐죠, 거기를. 네네. 어? 뭐 하는 거야? 아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또. 아니, 저. 지난번에 사실은 내가 좀 들었지만은. 네. 우리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오. 아이고, 무서워라. 지금부터 이 막말 우리 대방어신의 체면에 먹칠을 하면. 마계할 정의 기회인데 어찌 살을 내줄 아시는 것입니까? 길이 너에게 내릴 밀지가 있느니라. 지난번에 사실은 내가 좀 들었지만은. 네. 또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이제 바뀌었어요. 글쎄, 만약 예. 그렇게 변신이 됐어. 예, 괜찮아요. 방석 여기 좀 방석이나 마시면 예? 괜찮으세요? 여기 좋아. 자리하시죠. 아니죠. 선생님 여기 저 장판을 깔아놨는데 선생님 춥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괜찮아요. 방석 여기 좀 방석이나 마시면 예, 괜찮으세요? 여기 좋아. 자리하시죠. 아니죠. 왜 이렇게 서 계셔? 아, 신기해서요. 신기해요? 양 아버지 양 아들이 돼가지고 예. 부자관이 형성이 됐거든, 이게. 제아머니 옥황상 되신 거? 오, 맞아요, 선생님. 예, 천신이에요. 아주 신수도 잘 생기셨네. 네, 아유, 잘. 근데 딱 아시네. 옆에 아주머니들이 많이 계시네. 선녀예요, 선녀. 옥황선녀. 아, 옥황상 되신 거다. 여기다 부처님 다 계시고. 네. 근데요, 선생님 의아하겠지만 어쨌든 신당에 오셨으니까 아버님이 쫓아다니세요. 아버님이 쫓아다니세요. 아버지가. 응. 아직도 쫓아다니세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네. 아까 들어오셔서 서 있는데 뒤에 어떤 영체가 이렇게 함께 서 있더라고. 아, 아버지가 쫓아다니네. 내가 속으로 혼자. 뒤에 어떤 영체가 이렇게 함께 서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소스라치게 아버지가 아니요, 누가 뒤에 있다는 생각하니까 갑자기 소름이 끼치지? 이렇게 아버지도 귀골이 장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예. 어, 맞죠? 아니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똑같이 겹치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다니네. 내가 속으로 혼자. 이거 우스운 얘기인 건데 진짜 웃기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한 두 달 전에 아버지한테 맞는 꿈 꿨는데. 혼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최고래. 그러니까요. 지금 뒤에 계세요? 아버지가 항상 붙어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 아버지는 내보내실까요? 나가 계셔. 여기 내가 지금 아버지니까 나가 계시라고. 아니 그래서 이제 정말 아버님 같이는 모시고 싶어서 진짜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무당이라는 명명하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한번 점을 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평생 바쁘라 하는 분이고 버는 사람,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버는 사람,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굉장히 고독하세요, 선생님.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께서는 어려서도 고독했고 일을 하시면서 고독하셨고 뭐 부모가 계시다면 부모 밑에서 못 크시는 거고 부모의 정을 못 느끼시면서 난 조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부모 정을 몰랐어요. 근데 네 살 때 떨어져 왔거든. 예. 서울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서 서울 와가지고 네 살부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저 한 가지가 아주 잘 맞네. 그 벌어도 내가 쓰는 돈 아니야. 전부 애들 좀 내 외손주들 공부시키느라고. 외할아버지가? 세금 나고 글로 가면 없어 돈. 애들이 또 나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붙어놓은 또 저 뒷바라지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고독한 사주. 글쎄요, 뭐 더러 그런 우리 직업 자체가 개인의 직업이기 때문에 또 자기 일에 열중하다 보면 옆에 오고 많은 교감이나 교육을 하기에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가족을 이제 아직은 내가 좀 애들 뒷바라지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뒤에서 편안히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신경이 쓰는 부분이고 뭐 그런 부분을 의미했다면은 그건 맞을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선생님하고 우리 허 감독님 사주를 제가 받았어요. 어, 그랬어요. 제가 두 분은 모두 같은 대운에 와 있더라. 대운이에요. 훌륭한 대운. 대운이라는 건 큰 운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두 분은 맞지 않더라. 맞지 않더라. 왜 안 맞아요?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네? 말을 솔직히 해야 돼, 여기서는. 아, 솔직히 하는 게 얘기해.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맞춰가는 거지. 맞춰준 건 없다. 아니요. 그리고 아버님하고 이 궁합은 몇 점이에요? 아버님하고 이 궁합은 몇 점이에요? 70점이요. 70점이요? 네. 70점이요. 70점이요? 네. 아, 30점은 어떻게 맞춰가야 되죠? 노력이죠, 뭐. 노력이. 서로의 절충. 아, 30. 서로의 끊임없는 어떤 부단한 노력. 선생님도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이거든. 근데 나도 정이 많단 말이야. 네. 근데 나는 할 만큼 하다가 아, 이제 너무 끝까지 가니까 피곤하네. 아이, 뭐 이렇게 엇갈려 가셔서 더 소원해질 수 있으니까 끝장나게 이 프로가 끝날 때까지 잘하셔야 되겠다 이거지. 예예 예, 그럼. 예. 잘해. 아니 아버님 잘해. 아니 아버님은 어떠세요? 네? 어머니. 우리 선생님께서도 표현력이 좀 딸리세요. 선생님은 마음은 지극히 가득하신데 그걸 이렇게 막 뭐 어 그러니 그랬니 막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어떤 마음의 행동. 이걸 좀 보여주셨으면 이제 서로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어떤 일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더 사이가 가까워지고. 선생님 저 짬을 이용해서 책 보시면 대사 상대역 좀 맞춰주세요. 아 근데 할 줄 알아야죠. 어? 그 바람에 아, 저도, 선생님한테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간도 난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못하는 예. 게 어딨어. 근데 선생님이 몸을 좀 많이 따뜻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선생님 몸이 점점 차지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뭐 괜찮았는데 예. 손발이 조금 차지더라고. 예. 날씨 때문에 원래 예. 조금 차지더라고 그 손끝이. 올 겨울은 특히나. 선생님은 하여튼 온기를 많이 주는 어떤 분위기가 좋고 색이 좋고 음식이 좋거든요. 붉은색 계통의 음식 많이 드시래요, 선생님. 붉은 게? 빨간 과일, 빨간 음식. 빨간 거 많이 먹어라, 이런다, 내 귀에다가. 빨간 색깔의 누가? 우리 이 선생님.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건 물어보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아, 누가 이은 신의 제자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해요. 과일 사과 같은 거 있잖아. 그 껍질 벗기지 말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빨간 사과. 내가 아까 빨간 거 많이 먹어라 이런다. 아 그래요? 빨간 거 많이 먹으래. 어떻게 무속이 되셨어요? 난 진짜 궁금했거든. 난 깜짝 놀랐어. 오늘 방송 보니까 자기가 딱 나오더라고. 근데 그래서 우리 허고리가 저 상당히 실력 있는 연기자고 그러는데 잘 안 보인다 그랬더니 결국 이제 예. 이렇게 대면 오게 됐는데 저는 옛날부터 신기가 많았어요. 촬영하러 나갔는데 막 뭐가 보이는 거야. 아 순간적으로 내가 조금 헷가닥 했네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날이 막 몸도 아파가고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하고 이렇게 막 연기를 하면은요 뒤에 딴 사람이 서 있어요. 아니 뭐 시선이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도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놀랄 거 아니야 사람이.
근데 지금은 이제 하도 보이고 하도 들리니까 그러려니 그렇죠. 하지만 이게 맨 처음에 그럴 때는 사람이 너무너무 당황하더라고요.